이른바 문신, 알몸 문신남에 대한 온라인에서 여러 비판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, 어제 경기 수원시에 있었던 난동 부린 40대 남성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. 영상 저희가 많이 뿌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. 워낙 그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에. 허전 변호사님, 왜 옷 벗고 이런 난동을 부렸답니까? 화가 나서 그랬대요. 지금 영상에서 뿌옇게 처리했지만 뭔가 시커멓게 반바지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반바지가 아니라 완전 나체 상태인데 문신으로 다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하반신이 보이는 건데요. 이전에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또 다른 흉기를 가져오라고 막 얘기하기 그 전에 다른 식당, 다른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가지고 시비가 붙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렇게 옷을 그냥 다 벗고 다른 식당에 가서 손님들을 위협하면서 손에 흉기를 들고도 또 다른 흉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건데요. 결국에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가 됐는데 지금 특수협박 혐의, 흉기 들고 난동을 부렸으니까요. 그리고 이전 종업원이 자기가 시비가 붙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폭행, 다쳤다고 하면 상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저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도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저 제작진 저희 준비하느라 힘들었어요. 저거 다 뿌옇게 처리하고 하느라고. 난동분이 결국 테이저건으로 경찰에 진압이 된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.